자, 하나 골라봐. 네? 이게 뭐예요? 숙제. 숙제요? 어? 뭐 나왔어? 꿈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제. 꿈을 주제로 작사, 작곡, 해오기. 저희가요? 작사, 작곡을? 너네 셋이서 꿈을 주제로 작사, 작곡, 안무까지 짜오세요. 안무까지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너희가 엄청난 걸 만들어 온다는 기대는 없어. 이번 달부터 매월마다 테스트를 거칠 거야. 월말 평가. 월말 평가? 회장님이랑 부장님 모두들 다 오시니까 철저히 준비해와. 중간중간 나한테 보여주고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우와, 시험이다. 학교 시험 같은 거다. 시험. 그렇지, 시험.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별로 좋진 않겠지? 아, 우리 어떡하지? 갑자기 작곡이라니 아무 생각이 안 나. 우리의 꿈. 자, 조용조용 집중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글짓기를 할 거예요. 주제는 꿈입니다. 오. 여러분의 장래희망을 쓰도 좋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그려도 좋아요.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시나 글을 써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장? 한 장이 걷어서 선생님한테 갖다 줘. 네! 자, 돌리세요. 여기서도 주제가 꿈이라니.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던데. 벌써 뭘 그리네? 달이랑 별 그리네? 난 뭘 그리지? 이루고 싶은 우리의 꿈,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주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엄마, 아빠는? 아빠? 아빠는 약속이 있대. 약속이 있대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우리 딸 작곡도 하네? 작곡? 나 지금 작곡한 거야? 그래, 그게 다 작곡이지. 작곡이 별거 있나? 오, 진짜? 작곡. 우와! 오늘 반찬이 참 맛있어 보여요. 먹어봐. 파 김치가 조금 짜네요. 밥이랑 먹으면 딱 맞는 거 아니야. 맛있어. 엄마. 리오나. 아빠. 집에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 심심해. 비가 내리는 날에 집에 아무도 없네. 나는 혼자 심심해. 날씨 좋아졌다.
같이 긴급회의하자. 그래, 우리 집에서 모이자. 어떡할까? 난 아까 뛰는데 이쁜 음이 생각났어. 어떤 건데? 이런 거야. 나라나라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이거? 오오오 맞아. 그 다음에 어? 우리 이거 레코딩 하자. 그래 그래, 녹음해 놓는 게 좋겠다. 그래 좋아.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야. 좋은데? 좋다. 근데 우리 가사는 어떡하지? 우리 이거 학교에서 글 쓴 걸로 가사하면 어때? 음이 뭐였지?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처럼 수놓은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어? 딱 맞아!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사람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떠날 수 있어. 와! 와우! 좋은데? 내가 쭉 들어봤는데 맨 마지막에 우린 해낼 수 있어 하고 끝내. 오, 와. 오, 좋다 좋다. 다리니까 이런 모양은 어때? 오, 예쁘다.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응. 그러면 별은 손으로 별을 그릴까? 이렇게? 좋아 좋아. 그럼 One, two, three.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반짝이는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반짝이는 그래 그래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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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구독! 우리 완성한 거 보고 뭐라고 하실까? 걱정된다. 걱정 마, 우린 해낼 수 있어. 잘 기억해서 잘 하자.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김 실장, 이번이 창의 평가인가? 네, 이번 주제는 꿈입니다. 꿈을 주제로 자유롭게 작사 작곡 해오라고 했어요. 어떤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잘 해와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 잘 받았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이 곡을 누가 지었어요?
제가 밖에서 뛰다가 음이 생각나서 불렀는데 설아가 쳐줬어요. 가사는 저희 셋이 같이 지었어요. 아, 너무 잘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멋진 곡을 만들어 올 줄은 기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완성도 있는 음악을 작사, 작곡까지 해오다니 안무까지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실장이 많이 도와줬나? 저는 거의 손댄 거 없어요. 저도 처음 듣고 우와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 미키 엔딩송이 나옵니다.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 안무까지 만든 곡이라서 더 특별한데요. 앞으로 오 마이 비키 영상 끝에 항상 엔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찍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최초 공개할게요. 앞으로도 오 마이 비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릴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